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대학 배구리그 끝장 승부를 준비하는 두 팀과 함께 하시죠. 한양대와 명지대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입니다. 어느덧 정규리그 두 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선수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얻어낸 그 성적표, 그 결과물을 받을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어떤 팀은 지난 시즌에 비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그리고 또 어떤 팀은 여러 가지 변수와 악재를 만나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매 경기 열정을 다한, 또 최선을 다한 모든 선수들에게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즌 초기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머나먼 항해를 시작한 두 팀인데요. 현재 홈팀 한양대는 3승 7패로 8위에 안착해 있고, 명지대는 2승 8패로 1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6강 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6위까지에게만 출전 티켓이 주어지는데요. 남은 경기 일정을 고려해봐도 한양대와 명지대는 다음 시즌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오늘의 경기 두 팀 다 승리를 양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 다 단 한 번도 파워 대결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양 팀의 주요 선수들을 통해 오늘의 경기 흐름 대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자 군단 한양대는 문종혁, 유성주, 양쪽 날개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네, 레프트 문종혁 그리고 라이트 윤성주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문종혁과 윤성주가 지난 조선대와의 경기에서 38득점을 하면서 한양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또 수비 또한 굉장히 준수한데요. 블로킹도 각각 1개, 4개씩을 성공시키며 공수 활약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실이 쌓이면서 팀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던 한양대였습니다. 반면 백마군단 명지대는 어떨까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전국 대학 배구리그 순위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현재 1위는 홍익대학교가 달리고 있습니다. 10승 0패, 네, 정말 무패 가도로 달린 홍익대학교인데요. 이번 시즌 정말 대단했죠. 현재 승점 30점을 독식하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경희대학교, 3위는 이하대, 그리고 4위는 경기대학교, 5위는 중부대학교, 6위는 5승 5패의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7위 또한 5승 5패의 조선대학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홈팀 그리고 원정팀의 주인공들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는 각각 8위와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학교는 현재 3승 7패에 머무르면서 승점 단 10점을 따내고 있습니다. 반면 백마군단 명지대학교는 2승 8패로 승점 5점에 그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위는 충남대학교가 랭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렇듯 이번 시즌 정말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결과 이런 성적표, 결과물을 받아들였는데요. 오늘 두 팀 플레이오프와는 좀 무관한 경기지만 자존심에 있어서 두 팀 다 승리를 양보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14번 배성근 선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오늘의 경기 또한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영생고를 졸업한 센터 배성근, 오늘 어떤 활약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요. 또 홈팀 한양대학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한양대학교는 문종혁과 유성주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팀의 대부분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네, 명지대의 9번 김성민, 오늘 레프트로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현재 백마군단 명지대 학교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양대에 양쪽 날개가 있었다면 명지대는 장수웅, 이효성, 도곤우라는 삼각편대가 있습니다. 명지대는 좌측, 우측, 센터에서 고른 득점 분포를 보이는데요. 이 세 선수가 팀의 많은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팀에 비해서 명지대는 다른 선수들의 득점 분포도가 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출난 한두 선수의 플레이가 아닌 팀 공격을 한다는 게 바로 명지대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면 한양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또한 또 많은 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평소보다 한양대학교 체육관에는 많은 관중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네, 홈팀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는 홈팀의 어드밴테이지 그리고 홈팀의 좋은 기운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홈팀의 어드밴테이지가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도 네, 이렇게 대학배구리그 대학농구리그는 이렇게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가 아닌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신다면 더 좋은,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잠시 후면 한양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이번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이자 마지막 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주관해 주실 선심과 주심 그리고 부심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심에는 이재선 부심, 선심의 이수긴 선심, 2번 선심의 김인엽 선심, 1선심, 2선심, 3선심, 4선심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네, 오늘의 경기의 주인공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현재 원정팀 명지대 선수들 먼저 이렇게 입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선발 라인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레프트 장수웅, 9번 레프트 김성민, 10번 센터 박준혁, 12번 레프트 이효송, 14번 센터 배성근, 15번 라이트 양홍규 선수가 유중탁 감독의 선발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네, 명지대의 지휘봉은 유중탁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오늘의 홈팀 바로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레프트 홍상혁, 세터 최진성, 센터 홍민기, 13번 라이트 유성주, 15번 레프트 문종혁, 18번 센터 박태환이 베스트 라인업으로 낙점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의 주의봉은 양진우 감독이 잡고 있습니다. 네, 힘찬 구령과 함께 선수들이 서로를 고무시키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팀의 첫 번째 대결이자 마지막 대결 잠시 후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명지대학교고요. 화면의 우측이 한양대학교가 네, 포진하겠습니다. 천천히 선수들이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네, 오늘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9번 레프트 김성민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경기 굉장히 많은 활약해주었던 김성민 선수죠. 문일고를 졸업한 3학년 선수입니다. 현재 주심, 부심 선수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제출된 선수들의 명단을 대조함으로써 네, 오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과 득점 상황 그리고 수치적으로만으로 봤을 때 한양대학교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경기 결과 누구도 알 수 없죠. 바로 이게 스포츠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한양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첫 서브로 오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휘슬과 함께 오늘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3번 장수웅 가볍게 넘겼고 이번에는 좌측에서 때려놨습니다. 먼저 출발에 성공하는 한양대학교 스코어 1대0. 한양대학교의 좌측 날개가 불을 뿜었습니다. 18번 박태원의 서브 가볍게 넘겨줬고 이번에는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에서 잘 받았습니다. 백토스 여기서 넘기지 못했고 여기서 살리려는 동작에서 팀 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유성주의 범실 한 점수 따라가는 명지대학교 스코어 1대1. 지난 경기 많은 득점을
선보였던 김성민이 서브 준비합니다. 네, 코트 위의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9번 김성민이 가볍게 넘겼습니다. 높게 뛰어졌고 좌측에서 강하게. 하지만 그 전에 심판에서는 한양대학교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스코어는 2대1. 다시 한 번 더 앞서가는 한양대학교인데요. 명지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유성주의 서브. 유성주 강하게 잘 받았고요. 이번에 약간 짧았던 서브 라인 좌측으로 나갔습니다. 15번 양원규의 실책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명지대학교의 공격 성공률, 네, 앞자리 수차가 30%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다시 한 번 더 범실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2. 명지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에서 범실 그리고 실책을 경계해야 합니다. 14번 센터 배성근의 서브 차례. 배성근은 가볍게 넘겼습니다. 이번엔 좌측 공격. 하지만 블로킹 득점 성공합니다. 명지대학교. 박준혁의 블로킹 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시즌 박준혁 선수 많은 블로킹 득점 해냈습니다.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블로킹을 성공하고 있는 박준혁. 이번에는 한양대의 공격. 다시 한 번 더 좌측!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양원규의 팔에 맞고 바깥으로 빠졌습니다. 스코어는 4대3. 15번 문종혁의 서브. 한양대학교의 왼쪽 날개를 담당하고 있는 문종혁이 강하게 서브합니다. 여기서 서브 에이스! 득점 성공시키는 문종혁! 문종혁의 오른손에서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침착하게 문종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3으로 두 점차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문종혁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이번에는 네트에 걸렸습니다. 스코어는 5대4. 10번 센터 박준혁. 가볍게 잘 받았고요. 이번에는 시속공으로 받기에는 약간 빨랐던 서브. 하지만 명지대학교의 손을 들어줬던 주심입니다. 스코어는 5대4. 현재 홍민기 선수가 강하게 항의해보는데요. 다소 홍민기 선수에게 아쉬울 수 있었던 좀 전의 장면이었습니다. 스코어 5대5 동점. 다시 한 번 더 좌측 공격. 약간 밋밋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서 약간 길었습니다. 네, 15번 양은규의 다시 한 번 더 다소 길었던 스파이크였는데요. 역전 기회를 날리고 마는 명지대학교. 다시 한 번 더 한양대학교 점수차를 벌릴 기회 얻습니다. 배성근 잘 잡았고 우측! 우측에서 스파이크를 때려넣었지만 그 전에 양은규의 파울이 선언되었습니다. 스코어 7대5. 계속해서 우측 날개 양원규에게서 범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명지대는 범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좌측 공격! 이번에는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호성. 오늘의 경기 이호성의 첫 번째 득점. 경기 초반 많은 범실을 보여줬던 양원규가 서브 준비합니다. 양원규 강하게! 하지만 네트 걸렸고 에이스 공으로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좌측! 좌측에서
하지만 배성근의 서브 인정됐습니다. 네, 손에 맞고 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이었습니다. 작전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15분 양흥규 서브. 이번엔 강하게. 이번 서브는 약간 길었습니다. 스코어 8대 7.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양 팀인데요. 네, 좀 전에 유중탁 감독이 선수들을 좀 더 차분하게 시키는 그런 조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잡았고 이번에 에이스공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따라잡습니다. 스코어는 8대 8. 다소 짧았던 디그 넘기지 못했는데요. 강하게 서브를 구사하는 이호성이 이번에는 약하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에이석공 마무리 짓지 못했고 다시 한번 좌측! 좌측에서 하지만 네, 몸의 중심,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제대로 때릴 수 없었던 배성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 공격 강하게 잘 디그 성공했고요. 길게 시속공으로 시속공이 먹혔습니다. 이번엔 배성근. 좀 전에 실수를 득점으로 만회하고 있는 배성근 선수입니다. 정말 대각방향으로 강하게 꽂혔던 배성근의 스파이크 9대9라는 동점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서브 실수 나왔는데요. 장수웅 선수가 벤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8번 1학년 신입생 정다운 선수가 코트 위를 봤는데요. 가볍게 다시 한 번 더 길었던 서브 명지대에게 한 점을 추가시킵니다. 박태환의 실책. 박태환은 서브 미스 후에 벤치 위로 들어갔습니다. 왼손으로 가볍게 이번에 백토스 유에 강했던 에이소공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13번 유성주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벌교 상업고를 졸업한 유성주가 높게 뛰었습니다. 배성근 잘 잡았고 한 번에 반대편을 길게 양은규에게 좋은 위치에 주진 못했습니다. 여기서 들어갑니다. 라인 안쪽으로 들어갔다는 심판의 판정. 스코어 12대 10 문종혁의 득점. 오늘 한양대학교는 문종혁 선수의 득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데요. 다시 한 번 길게 배성근 잘 받았고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반사신경이 빨랐습니다. 좌측에서 양은규 넘겼고 계속 지속되는 릴레이 블로킹 약간 모자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높게 뛴 공 배성근이 살립니다. 배성근의 세이브. 다시 한 번 더 에이석공으로 이번 세트는 네, 이번 공격은 한양대학교가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는 13대 10. 홍민기 선수가 그 기나긴 릴레이를 릴레이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두 점 차가 아닌 석 점 차로 앞서가는 한양대학교. 성공 약간 길었고요. 약간 길었던 수비였는데요. 네, 먼저 한양대학교가 작전 타임 지시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4대 10. 넉 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데요. 경기 초반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 점 차 혹은 두 점 차로 엎치락 뒤치락했던 양 팀이었는데요. 어느새 14대 10 넉 점 차로 스코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현재 유중탁 감독이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과 함께 선수들에게 조곤조곤 작전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선수들과 한양대학교 선수들 다시 한번 더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넉점 차.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교의 범실이 나왔습니다. 유성주의 범실. 이번 시즌 굉장히 많은 범실을 기록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오늘의 경기 명지대학교는 많은 범실에 있어서 승패의 여부가 달려있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서브 길었고 여기서 슬라이딩 살렸습니다. 살짝 넘긴 공 다시 한 번 더 살렸고 우측, 우측에서 양은규의 스파이크는 막힙니다. 홍민기, 양은규의 앞에 홍민기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넉점 차. 현재 1세트는 한양대학교의 흐름이 좀 더 짙어 보입니다. 강하게 굴절됐지만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우측 양은규, 이번에 좌측에서 대각 방향 높게 떴습니다. 이건 들어갔다는 판정. 명지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네, 홍민기 선수가 약간 머뭇머뭇 거렸던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다소 헷갈릴 수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잘 잡았고 네, 이번에 반대편으로 길게 넘어갑니다. 해결합니다. 한양대학교 스코어는 16-12. 이번에는 홍상혁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계속해서 한양대학교는 좌측에서 득점이 터지고 있습니다. 좌측 날개 홍상혁. 되게 약간 불안했습니다. 공격권은 한양대학교에게. 다시 한 번 더 좌측! 이번 또한 좌측 날개에서 득점 성공시키는 한양대학교. 반면 우측에서 블로킹에 실패한 명지대학교인데요. 스코어는 17-12. 게스업. 다시 한번 더 약간 불안했던 토스였는데요. 반대편 정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여기서 12번 이효성 선수의 득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릴레이마저 실패를 했다면 명지대학교 입장에서 좀 더 다소 힘이 빠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효성 선수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양은규 강하게 라인 벗어났습니다. 스코어는 18-13. 뭔가 양은규 선수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오늘의 경기 다소 많은 범실을 기록했던 양은규였습니다. 약간 길었던 서브 배성근은 받지 않았습니다. 최진성의 서브 미스. 배성근의 판단이 좋았군요. 이효성이 서브 준비합니다. 목적타. 이번에 백토스. 백토스 에이석 공 그대로 꽂아넣습니다. 유성주. 유성주 앞에 배성근의 블로킹이 없었는데요. 반면 한양대학교는 홍민기가 블로킹을 잘 책임지고 있습니다. 블로킹 작전이 잘 먹히고 있는 한양대학교. 반면 블로킹 포인트에서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한 명지대학교가 현재 네, 득점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홍사격의 서브 미스. 강했던 서브와 함께 벤치로 들어가고요. 3번 장수 잘 잡았습니다. 시속공 잘 받았고 이번에는 명지대학교의 반격. 우측에서 양은규 쪽 양은규가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양은규의 득점. 네, 양은규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풀렸다라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석점 차로 명지대학교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에 우측 15번 양은규가 받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20-16.
지난 경기 굉장히 멋진 모습 보여줬던 양은규 선수인데요. 하지만 오늘의 경기도 강한 서브와 그리고 스파이크로 많은 득점 기대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한 번에 길게 배성근 쪽! 배성근이 껑충 날아봤지만 앞에는 홍민기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스코어는 21대 16. 배성근의 신장은 197cm, 홍민기는 1cm 작은 196cm였는데요. 홍민기의 블로킹에 가로막혔습니다. 한양대학교가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가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유중탁 감독, 지금 이 순간 작전 타임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석점 차로 따라 붙을 수 있었던 명지대학교, 과연 남은 세트 어떤 전술이 펼쳐질지 시청자분들은 흥미롭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양대학교는 9번 센터 홍민기의 블로킹이 있었는데요. 홍민기의 굳건한 블로킹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었던 양은규가 살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교의 공격. 이번에 백토스 이후에 여기서 블로킹 득점 나왔습니다. 배성근. 네, 하지만 블로킹 득점. 네, 인정되지 않는 듯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심판 하위 판정 결과 한양대학교가 득점 가져갑니다. 네, 12번 이효성 선수의 판단이 좋았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미스. 7번 김재남의 서브. 네, 여기서 약간 불안했고요. 반대편으로 넘어갔고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박준혁이 해냈습니다. 오늘 경기 박준혁의 두 번째 블로킹. 조금씩 조금씩 명지대학교의 블로킹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한양대학교의 작전 타임을 불러냈습니다. 양진웅 감독의 첫 번째 작전 타임. 현재 한양대학교는 골고루 선수들의 득점 분포를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명지대학교는 이효성 선수 그리고 박준혁의 블로킹 포인트 그리고 양은규의 스파이크와 그리고 서브에이스 득점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점차 살아나고 있는 양은규 선수인데요. 여기서 출전됐고 이번에 네, 약간 토스가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혁 선수가 뛸 필요도 없었던 한양대학교의 실책. 7번 김재남이 인사 후에 서브 준비하겠습니다. 김재남은 가볍게 이번에는 백토스. 네, 여기서 양은규가 해냈습니다. 양은규의 블로킹. 환하게 웃고 있는 양은규. 스코어는 22대 20. 두 점 차 턱 밑까지 추격하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 서브. 네, 이번에도 백토스. 다시 한 번 더. 하지만 양은규의 블로킹 득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측이 아닌 이번에는 좌측에서 많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양은규 선수인데요. 득점이 아닌 수비에서 고른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스 이후에 에이서 공! 네, 박준혁 선수의 실책이었는데요. 하지만 다소 약간 토스가 짧았던 모습. 박준혁이 크게 휘둘릴 수 없었습니다. 네, 7번 김재남 선수가 코트 위로 코트 밖으로 내려갔고요. 9번 김성민, 레프트 김성민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약간 불안했지만 우측에서 우측 높게 떴고
슬라이딩 해봤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14번 배성근의 득점. 석점차 먼저 24점의 고지를 밟은 한양대학교인데요. 계속해서 명지대학교가 추격에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16번 신입생 김영주가 서브 준비합니다. 김영주의 서브 잘 받았고요. 이번엔 시속공 잘 받아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나긴 릴레이. 명지대학교 공격 그대로 넘깁니다. 이번엔 좌측! 좌측에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명지대학교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가 추격에 불씨를 당기고 있는데요. 스코어는 24-22. 양진웅 감독 입장에서 작전 타임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양대 두 번째 작전 타임 요청. 현재 스코어는 24-22. 점수차가 한때는 5점차까지 벌어졌는데요. 현재 스코어의 점수차는 단 2점차. 양진웅 감독이 명지대의 추격의 불씨를 찬물을 끼얹기 위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활약 보여줬던 센터 박준혁. 여기서 잘 넘겨줬고 이번에는 정직하게 올라갑니다. 블로킹 득점 실패했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1세트 네, 스코어 25-22. 22-25로 한양대학교가 먼저 1세트 따냈습니다. 네, 2세트는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2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번 코트 안에 젊은 피들을 향한 2017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이자 마지막 맞대결. 네, 1세트 스코어 22-25, 25-22로 한양대학교가 앞선 채로 1세트 끝났는데요. 이제 2세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1세트는 한양대학교가 높이 싸움 그리고 블로킹 싸움에서 조금 유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막판에 네, 명지대학교가 좀 더 블로킹 싸움에서 네, 힘을 실어봤지만 결국 득점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반면 또 명지대학교는 많은 범실이 나오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또한 점수차를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과연 2세트는 양팀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네, 기도해보겠고요. 잠시 후에 한양대학교 대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 대 한양대학교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1세트가 지나자 더 많은 관중들이 이렇게 한양대학교 체육관을 찾아주시고 있으신데요. 네, 한양대학교의 학생들 네, 현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네, 오늘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렇게 과자를 까먹으면서 보는 것도 참 경기의 묘미죠. 1세트 스코어는 석점차로 한양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네, 대망의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힘찬 휘슬과 함께 선수들이 다시 한 번 더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양은규와 박준혁, 이효성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네, 한양대학교는 그리고 홍민기, 유성주, 문종혁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1세트와 달리 2세트는 시청자분들의 화면의 좌측이 한양대학교고요. 그리고 화면의 우측이 명지대학교입니다. 네, 심판의 수신호와 함께 2세트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넘겨주고요. 이번에 에이스공 마무리 짓습니다. 박준혁의 첫 번째 득점. 1세트와는 다르게 2세트는 명지대학교가 먼저 시작합니다. 잘 넘겨줬고요. 이번에 에이스공 받기에는 약간 빨랐던 스파이크.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시킵니다. 스콘 1대1. 이호성의 좌측 얼굴을 향해 날아왔는데요. 받기에는 반사신경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박준혁 선수가 손이 아닌 다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넘겨봤는데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약간 불안했고요. 이번에 좌측 공격, 좌측에서 득점 성공시킵니다. 15번 양은규. 다시 한번 더 좌측에서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양은규의 득점. 다시 한번 더 2대2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명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인데요. 14번 대성근 강하게 백토스티 우측, 우측에서 블러킹 득점 박준혁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앞서갈 수 있는 명지대학교의 선수들. 스코어는 3대2. 대성근이 두 번째 연속으로 서브 시도합니다. 네, 좌측 공격, 좌측에서 스파이크를 때려넣었지만 여기서 나갔다는 판정. 스코어는 4대2. 오늘의 경기 처음으로 명지대학교가 두 점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4대2. 배성근이 세 번째로 연속 서브 시도했습니다. 뚝 떨어지는 공 불안했고요. 부자하게 그대로 넘겼습니다. 이번에 에이석고 시간차 공격 정확하게 먹혔습니다. 이효송 한 번에 페이크가 있었고요. 이효송이 뒤에서 힘차게 뛰어오르면서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배성근의 네 번째 연속 서브. 배성근 백토스 우측. 박준혁이 다시 한 번 더 살려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스코어는 5대3. 하지만 계속해서 블로킹이 먹히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 한양대학교는 문종혁 선수 그리고 유성주, 홍민기가 가장 많은 득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한양대학교의 문종혁이 다시 한 번 더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경기 벌써 6득점 성공하고 있는 문종혁. 유성준은 오늘 4개의 득점 있습니다. 좌측으로 길게, 하지만 스파이크도 길게 떨어졌습니다. 네, 이효성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부러 길게 스파이크를 함으로써 터치를 유도해놓고 그리고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오늘의 블로킹의 주인공 박준혁의 서브. 약간 불안했고 홍민기가 살렸습니다. 천천히 명지대학교의 공격 우측. 양원규의 스파이크 실패. 좌측.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수비 성공. 대각방향 힘껏 디그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워낙 좋은 방향으로 떨어졌던 스파이크였는데요. 15번 문종혁 선수가 기나긴 릴레이를 끝냈습니다. 문종혁 선수의 오른팔이 현재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3번 장수웅,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종혁의 오른팔에서 범실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선수들에게 미안해하는 문종혁 선수인데요. 하지만 오늘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문종혁에게 그래도 미안함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잘 잡았고 여기서 그대로 이효성이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지체 없이 찍었던 이효성, 스코어는 8-5. 네, 이번에는 1세트와는 다르게 한양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 요청했는데요. 현재 스코어 8-5로 석점 차이로 명지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양진웅 감독 입장에서는 네, 1세트와 다르게 참 다소 아쉬울 수 있는 2세트의 결과인데요. 현재 명지대학교가 좀 더 많은 스파이크를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는 8-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세트는 문종혁 선수가 좀 더 많은 범실을 기록했군요. 득점보다는 많은 범실을 기록하면서 네, 2세트의 네, 승리의 행방에 좀 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부작 잘 잡았고요. 이번에 왼쪽 비석공! 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지만 네, 블로킹을 막고 한양대학교가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인창고를 졸업한 홍민기의 서브. 홍민기 천천히 배상근이 잘 잡았습니다. 시석공으로 시석공이 먹힙니다. 이효성 왼쪽 날개 이효성이 훨훨 날고 있습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A석공, B석공이 아닌 시석공으로 많은 득점을 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효성의 서브 여기서 이동하면서 토스까지 그리고 공격까지 성공시켰습니다. 한양대학교의 득점 홍성혁 스코어 9-7. 약간 3번 장수홍 선수의 아쉬웠던 플레이였고요. 배성근이 잘 잡았습니다. 센터에서 센터 쪽 양은규의 센스 있는 플레이가 나왔지만 득점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좌측! 좌측에서 그대로 찍었습니다. 배성근! 다시 한 번 더 득점에 성공하는 배성근입니다. 석점 리드 명지대학교. 다소 유중탁 감독의 얼굴이 좀 더 밝아진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경기 가장 많이 득점을 활약했던 장수웅 선수가 서브 넣었습니다. 네, 여기서 유성주 선수가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는 10-8, 2점 차. 한양대학교의 득점과 함께 홍상혁 선수가 서브가 이어지고요. 1학년 홍성혁 당돌하게 강하게 서브했습니다. 네, 여기서 찬물을 끼얹는 범실 실책이 나왔는데요. 네, 9번 김성민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0-9, 단 한 점 차. 강하게 배성근이 잘 받았습니다. 배성근 쪽, 배성근! 하지만 배성근이 막힙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박태환의 블로킹. 배성근이 좌측에서 강하게 뛰어봤는데요. 배성근의 높이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10-10 동점. 과연 이 흐름,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없었던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앞서갑니다. 1학년 신입생 홍성혁 선수의 정말 자신감 있는 서브였는데요. 네트 위에 걸렸습니다. 네, 워낙 선수들의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뒤를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박준혁이 해결합니다. 중요한 순간 박준혁의 블로킹, 박준혁의 높이가 터졌습니다. 스코어는 12-10. 9번 김성민이 가볍게 여기서 A석공 다시 한 번 더 블로킹에 막혔고요. 좌측 다시 한 번 더 블로킹, 이번 또한 박준혁입니다.
계속해서 높이를 실감케 하는 박준혁의 블러킹. 현재 그 높이를 한양대학교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의 높이, 그 결과 스코어는 13대 10. 석점 차. 좌측 대각 방향 잘 잡았습니다. 잘 살렸고 양은규가 그대로 넘깁니다. 여기서 짧게 토스, 빈 공간을 제대로 꽂아 넣었습니다. 다시 한 점 추가하는 한양대학교. 네, 문종혁 선수. 한양대학교의 명실상부한 에이스죠. 문종혁 선수가 벤치 위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서 네, 18번 정다운 선수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서브 미스로 이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서브가 좋은 김영주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거의 회전이 없는 김영주 선수의 서브인데요. 이번엔 좌측! 다시 한 번 더 발로 살렸고, 하지만 네, 양은규의 투터치가 선언되면서 네, 넘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양은규 선수가 주심에게 좀 항의를 해봤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번 2세트 명지대학교는 따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좌측 강하게! 강하게! 12번 이호성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점프력을 보유한 이호성 선수인데요. 이호성이 좌측에서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네, 박준혁의 서브. 이번에는 백어택으로! 약간 짧게 떨어졌던 스파이크. 명지대학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3. 다시 한 번 더 따라잡기 시작하는 한양대학교인데요. 6번 이지석이 서브 준비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이번 공격. 우측! 우측에서 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양은규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한 점차 추격을 허용하는 명지대학교. 네, 명지대학교 입장, 유중탁 감독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라만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작전 타임 요청. 네, 경기 초반 넉 점 차이까지 이렇게 벌릴 수 있었던 명지대학교의 저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15대 14, 한 점 차로 추격을 허용했습니다. 네, 유중탁 감독이 네, 선수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공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런 홈팀의 어드밴테이지 때문일까요? 지고 있던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따라잡았습니다. 이지석 서브. 이번에 좌측 왼쪽에서, 여기서 왼쪽 공격이 먹혔습니다. 네, 땅을 한번 쳐봤던 홍민기. 네, 홍민기 선수의 무게중심이 무너지면서 제대로 블로킹을 할 수 없었는데요. 아마 코트위가 좀 더 네, 선수들의 땀으로 인해서 좀 미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양은규의 서브. 양은규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명지대학교에게 범실이라는 실책이 쌓이고 있습니다. 스코어 16대 15. 다소 유중탁 감독에게는 아쉬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홍민기의 서브. 이번에는 가운데서 이호성이 좌측에서 센터로 넘어오면서 득점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좌측 날개 이호성이 이번에는 센터 쪽에서 득점을 성공시켰는데요. 명지대학교의 유기적인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스코어는 17대 15. 가볍게 구지혁이 아닌 이지석이 여기서 빈 공간으로 제대로 떨어집니다. 유성주의 득점. 유성주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게 그 빈 공간을 잘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스코어는 17대 16. 과연 20점의 고지는 누가 먼저 밟을까요? 그래서 정말 정교했던 서브 득점 성공시킵니다. 스코어는 17대 17. 네, 최진성 선수의 굉장히 센스 있던 플레이였는데요. 강하지 않았던 서브 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명지대의 공격 우측에서 백어택으로 이번에는 양은규가 백어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굉장히 채공 시간이 높았던 길었던 양은규 스코어는 18대 17. 장승 강하게 약간 불안했고요. 우측 블러킹 실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좌측 빈 공간 제대로 배성근의 그 빈 공간을 휘집어 놓습니다. 귀중한 득점에 성공시키는 명지대학교 스코어는 19대 17. 네, 한 점차 추격을 허용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다시 한 번 더 한양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 요청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코어는 19대 17. 1세트는 한양대학교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현재 2세트는 명지대학교가 좀 더 유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가장 많은 블로킹을 보유한 선수가 바로 박준혁 선수인데요. 현재 박준혁 선수가 명지대학교의 공격과 수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뭔가 풀리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은 유성주 선수인데요. 이번에 가운데에서 득점 성공! 네, 1번 홍성혁의 득점이었는데요. 양은규가 힘껏 디그를 날라봤지만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성혁 가볍게 약간 길었고요. 여기서 연속으로 이지석 선수가 그대로 넘겼는데요. 현재 스코어는 19대 19. 동점 다이렉트 공격이 먹혔습니다. 박준혁이 아닌 좌측 배성근 득점 실패.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그대로 넘겼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지대 공격 이번 또한 좌측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좌측에서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좌측 공격 우측 막히지 않았습니다. 역전에 성공시키는 한양대학교 먼저 2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네, 스코어는 20대 19. 이번 1세트의 첫 번째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인데요. 한양대학교가 한 점차 리드에 성공시킵니다. 두 팀 다 계속해서 레프트 좌측 공격이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반면 백어택 센터 쪽의 공격은 다소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네, 힘찬 구령과 함께 선수들이 다시 코트 위로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더 박태현 선수가 코트 위로 봤습니다. 강하게 약간 불안했고요. 여기서 살렸습니다. 다이렉트 다시 한번 더 한양대의 공격 왼쪽 공격 빈 곳 디그 성공시켰습니다. 대성은 그대로 넘겼고 서브 시석공 하지만 양은규의 수비 다시 한 번 더 수비 준비하는 명지대학교 반대편을 길게 여기서 득점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이낙인 레이 이지석 선수가 방점을 찍었는데요. 두 점차 리드 2세트 경기 막판에 리드를 빼앗아가는 한양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좌측 배성근이 네 배성근의 득점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배성근의 자신 있었던 스파이크 그대로 주심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양대학교 공격 왼쪽 공격 잘 받았고요. 네, 여기서 투터치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점 차. 네, 18번 박태현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김대민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네, 김대민 가볍게 넘겨줬고요. 이번에 반대편 쪽에서 양은규가 강하게 내리찍습니다. 양은규의 날카로웠던 스파이크 득점 성공. 스코어는 22-21 한 점 차. 네, 수비력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5번 구재혁 선수가 들어왔고요. 배성근의 서브 준비. 배성근 여기서 교체에서 들어온 구정혁 선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동점. 네, 양진웅 감독의 용병술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용병술이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배성근 이번에는 좌측 공략. 다시 한 번 더 빈 공간 대각 방향 꽂습니다. 스코어는 23-22. 네, 구재혁 선수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14번 안창호 리베로가 들어왔습니다. 이성주 잘 넘겼고요. 네, 여기서 약간 높이가 부족했던 명지대학교 실점합니다. 스코어는 24-22. 다시 한 번 더 1세트와 마찬가지로 먼저 24번째 고지를 차지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페이크 이후에 강했던 서브 그대로 득점. 네, 여기서 하지만 인정은 명지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네, 스코어는 24-23. 한 점 차 추격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오늘 블로킹으로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켰던 박준혁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박준혁의 서브 날카로웠고요. 좌측! 좌측에서 이렇게 2세트마저 한양대학교가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23-25, 25-23. 네, 1세트에 이어서 한양대학교가 가져갔는데요. 네, 3세트의 리드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3세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한양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두 팀 치열한 공방의 결과 세트 스코어 2-0으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1세트, 2세트 공방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했는데요. 블로킹의 중요성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텐데요. 현재 한양대학교의 홍민기 선수가 굉장히 많은 블로킹을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효 블로킹 동안 굉장히 많은 홍민기였는데요. 그 결과 현재 스코어는 2-0으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 명지대학교는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 양은규 선수의 저조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호성 선수가 네, 좀 더 많은 득점을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잡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1세트는 25-22 그리고 2세트는 25-23. 네, 다소 2세트는 유중환 감독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었던 세트였는데요. 계속해서 리드를
가질 수 있었던 명지대학교. 하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한양대학교의 리드를 빼앗긴 후 그대로 25대 23으로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3세트가 남았는데요. 이번 세트마저 한양대학교 이긴다면 네, 한양대학교는 셧아웃 승리 3대 0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명지대학교는 3대 0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네,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패배로 장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 세트가 될지 아니면 4세트로 이어갈 수 있을지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잠시 후에 3세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센터 싸움도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홍민기 선수와 박준혁, 박준혁과 홍민기 두 선수의 블로킹 싸움도 굉장히 치열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정승 5대5로 동률을 이루는 것 같은데요. 과연 3세트는 어떤 센터가 더 우위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3세트 시작됐습니다. 대각방향 강하게 백토스 이후에 다시 대각방향 공략합니다. 이번엔 좌측 잘 수비했고요. 다소 먼 공간 살려냈습니다. 굉장히 빠른 반사신경. 여기서 양은규의 디그. 네, 배성근 선수의 실점이 나왔습니다. 배성근이 뒤쪽에서 한번 날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선수들이 네, 다소 길었던 공격을 파악한 후에 손을 뺐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약간 낮았던 공 배성근이 어렵사리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배성근의 공격 네, 네트를 타고 흘러갔던 공인데요. 하지만 명지대학교의 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다시 한 번 더 한양대학교의 여기서 네, 손을 닿았을까요? 닿지 않았다는 판정. 다시 한 번 더 경기 초반 석점차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갑니다. 현재 한양대학교는 득점 분포가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지혁 선수 그리고 유성주 선수 홍상혁이 가장 많은 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인 바깥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은규가 강하게 항의해봤지만 인정되지 않았고요. 스코어는 넉 점차. 네, 어느 순간 넉 점차로 벌어진 양 팀의 스코어인데요. 3세트의 초반은 한양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배성근 강하게. 이번에는 배성근의 스파이크가 먹혔습니다. 석 점차 스코어 4대1. 배성근의 앞에 홍민기가 있었는데요. 홍민기의 블러킹이 실패합니다. 김성민 목적타. 이번에 어렵사리 토스했고요. 홍민기가 실점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준혁의 득점. 네, 유성주 선수의 블러킹이었는데요. 곁에 홍민기가 있었지만 홍민기가 살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점차. 약간 불안했던 토스 이번에 왼쪽에서 이번에 14번 배성근입니다. 박준혁과 배성근의 높이 이번에는 배성근의 높이가 팀의 보탬이 되었습니다. 스코어는 4대3 동점. 정정하겠습니다. 한 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잘 넘겼고요. 왼쪽 공격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배성근이 아닌 박준혁입니다. 블로킹 포인트. 네, 동점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인데요. 현재 팀의 사기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네,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는데요. 김성민의 범실. 다시 한 번 더 침체기에 들어설까요? 스코어는 5대 4. 김성혁. 길었던 썸 백토스 양은규 쪽 양은규의 자신 있었던 스파이크
하지만 득점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맞았다. 홍맹기의 효과적인 수비였는데요. 스코어는 6대 4. 네, 이번 또한 양은규 쪽. 양은규가 이번엔 해결했습니다. 네, 스코어는 6대 5. 현재 한양대학교가 앞서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오늘 많은 활약 보여줬던 배성근이 서브 준비합니다. 배성근 이번에 에이석공으로 박준혁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 또한 좌측 공격하지 못했고요. 양은규 쪽 양은규가 해냅니다. 네, 점점 양은규 선수의 폼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3세트 양은규의 공격 성공률 굉장히 준수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스코어 6대 6 동점. 네, 표정 변화가 많이 없는 배성근이 서브 준비합니다. 이번 또한 백어택으로. 네, 배성근이 있었지만 유성주의 백어택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스코어 7대 6. 네, 모처럼 만에 백어택 나왔는데요. 뒷공간에서 그대로 유성주가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번엔 시속공으로 반대쪽 득점 실패. 스코어는 8대 6 2점차. 뭔가 깊은 고민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짓는 유중탁 감독인데요. 네, 무회전으로 날라왔고요. 김선민이 잘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네, 이어성의 스파이크였는데요. 득점되지 못했습니다. 스코어는 9대 6. 한 점 차에서 두 점 차, 두 점 차에서 석 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버렸습니다. 우회전으로 날았던 서브. 이번에는 범실이었군요. 이지석의 범실. 스코어 9대 7. 10번 박준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약간 짧았고요. 하지만 환상적인 디글 잘 잡았습니다. 왼쪽 공격. 여기서 다시 한번 네트 터치. 네, 장수웅 선수가 벤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비력 강화를 위해서 리베로 정다운 선수를 투입했는데요. 1학년 광주전자를 졸업한 정다운. 어떤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강하게 내려왔고 배성근이 잘 잡았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이번에는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이효성. 네, 지난 경기 이번 시즌 꾸준하게 활약을 보여줬던 이효성 선수인데요. 오늘 또한 준수한 공격 성공률로 팀의 분위기,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습니다. 3세트 멋진 모습 보여줬던 양은규가 서브 준비합니다. 양국의 강한 서브. 여기서 시속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공상혁의 시속공 마무리. 석점 차로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교가 달아납니다. 수비력을 보강했던 명지대학교인데요.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길게. 네, 여기서 뭔가 혼선이 있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의 득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선수들이 네, 밋밋하게 날라오는 서브 대처를 할 수 없었는데요. 정말 날카로웠던 서브였던 것 같습니다. 네, 3세트. 3세트 첫 번째 명지대학교 유중탁 감독이 작전 타임 지시 내렸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넉 점 차로 한양대학교가 이겨가고 있는데요. 네, 더 이상의 점수 차 용납할 수 없었던 유중탁 감독. 첫 번째 작전 타임을 사용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는 센터 10번 박준혁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13번 라이트 이주호가 들어왔습니다. 이주호 앞에서 실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2대 10.
12대 9. 최진성의 서브 에이스 이후에 서브 실점이 나왔습니다. 이어송 잘 잡았고요. 이번엔 백터스 이후에 앞에서 잘 막았습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공격.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다이렉트. 좌측 배성근 쪽.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높게 뛰었습니다. 이번 또한 우측에서 우측 공격 허용합니다. 스코어는 13대 9. 계속해서 좌측을 공략했던 한양대학교. 이번에는 유성주, 우측의 유성주 쪽이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역점 차. 강하게 잘 막았습니다. 배성근은 그대로 넘기고요. 그대로 이번에 A석공으로 마무리 될까요?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양대의 공격. 센터 쪽 기나기 릴레이. 좌측에서 배성근 쪽에서 득점 나옵니다. 이번 공격의 주인공은 배성근. 스코어는 13대 10. 네, 정말 양팀 선수들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요. 코트이가 이렇게 땀으로 얼룩질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13번 이주호 선수, 교체 들어온 이주호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정말 뼈아픈 범실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서브였는데요. 스코어는 넉 점 차. 두 점 차로 좁힐 수 있던 기회를 넉 점 차로 다시 한 번 더 벌어졌습니다. 길게 배성근의 판단 옳았습니다. 박태환의 서브 실책. 스코어는 14대 11. 네, 교체에 들어온 세터 김재남이 약하게 넘겼습니다. 이번에 왼쪽에서 네, 앞에 박준혁이 대기해봤는데요. 하지만 박준혁의 디그가 실패하면서 스코어는 15대 11. 한양대학교가 다시 한 번 더 넉 점 차로 앞서갑니다. 유성주 그대로. 이번엔 라이트에서 빈 공간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의 경기 배성근 선수가 굉장히 많은 득점 보이고 있는데요. 명지대학교는 배성근과 이호성 그리고 양은규 선수 그리고 박준혁 선수가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김영주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날카로운 서브를 구사하는 김영주. 김영주 수비 준비하고요. 여기서 김영주 받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는 15대 13. 김영주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군국고를 졸업한 김영주가 다시 한 번 더 서브 준비. 거의 무회전으로 날아가고요. 여기서 왼쪽에서 대각 방향 살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워낙 멀었던 거리. 명지대학교 선수들 전의를 잃었습니다. 스코어는 16대 13. 이지석 선수의 강력했던 한 방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석점 차이로 한양대학교가 앞서갑니다. 이지석의 공격. 김영주 잘 받았고요. 좌측 강하게 자신 있었던 스파이크 그대로 득점으로 귀결됩니다. 스코어는 16대 14. 10번 센터 높이의 박준혁이 서브 준비합니다. 간결한 서브 그대로 넘어갔고 다이렉트로 우측 빈 공간 이호성이 잘 노렸습니다. 이호성의 다이렉트 공격이 먹혔는데요. 스코어는 16대 15. 다시 한 번 더 턱 밑까지 추격에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16대 15.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먼저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양진웅 감독 입장에서 네, 유중탁 감독의 추격을 저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작전 타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청자 시청자 있겠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기 끝나고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양대가 승리한 경우 1층에서 네, 큰 동작과 함께 선수들을 공부시키고 있는 양진웅 감독인데요. 과연 선수들은 어떤 지시를 받았을까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센터 9번 홍민기, 그리고 병지대의 센터 10번 박준혁. 오늘 많은 범실 또 많은 활약을 보여줬던 양훈규죠. 반대편을 길게, 여기서 홍민기가 잘 잡았습니다.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같은 방향, 대각 방향. 네, 여기서 네, 사선심은 선택을 보류했고요. 하지만 주심의 선택, 한양대학교의 편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깨가 넓은 홍민기 선수가 벤치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2번 김대민 레프트의 서브 이어지겠습니다. 12번이 잘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이효성, 이효성 쪽으로 갑니다. 이효성! 이효성 쪽!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명지대 공격, 양은규! 그대로 높게 떴습니다. 이효성 잘 받았고요. 김영주 우측 양은규! 양은규! 과연 양은규? 여기서 네, 심판이 부심 그리고 선심들을 불러봅니다. 계속해서 좌측 이효성과 양은규 선수 퍼부어봤는데요. 이번 공격 어떤 판정 내려줄까요? 판정 번복되었습니다. 네, 스코어는 17-16. 한 점 차로 다시 한 번 더 추격에 성공하는 명지대학교. 네, 이효성 선수가 계속 막힌다면 네, 그 사이를 양은규 선수가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 득점에 성공시켰습니다. 3세트 정말 컨디션이 좋아하고 있는 양은규인데요. 강하게 범실하지 않았습니다. 양은규 잘 받았고요. 높게 한양대학교의 공격. 왼쪽 앞에 네, 앞에서 배성근이 정말 껑충 점프를 뛰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한양대학교 득점. 서브 에이석 공으로 빈 공간 떨어집니다. 네, 여기서 13번 신입생 이주호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정말 강하진 않았지만 그 빈 공간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스코어는 18-17. 레프트에서 많은 활약 보여줬던 이혜성이 했고요. 강하게 이효성! 하지만 양은규 오른팔을 크게 뻗어봤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선수들의 부모님 같은데요. 큰 박수로 화답합니다. 1번 송산고를 졸업한 송성혁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신장 194cm. 강한 서브를 구사하는 홍석혁인데요. 그대로 넘겼습니다. 배성근의 판단. 이번에는 좌측에서 여기서 블러킹 포인트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네, 명지대학교의 높이 한양대학교가 넘을 수 없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한양대 옮겨 에이소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박태환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가 아닌 두 점 차. 스코어는 20-18. 한양대학교가 먼저 20점의 고지를 받습니다. 대각 방향 꽂습니다. 배성근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배성근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는데요. 스코어는 20-19. 한 점 차로 추적합니다. 7번 세터 김재남이 나갔고요. 그리고 9번
레프트 김성민이 들어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김성민 조용히 넘어갔고요. 이번엔 시속공! 시속공! 작전 먹혔습니다. 네, 이시덕 선수의 시속공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1대 19. 김성엽 잘 넘겼습니다. 이번에 왼쪽! 네, 양규 선수가 다시 한 번 더 좌절합니다. 스코어는 22대 19. 좀 더 네, 토스가 좀 뒤쪽으로 들어왔다면 네, 양훈규 선수의 높이가 좀 더 높았을 텐데요. 좀 더 토스가 앞쪽으로 몰리면서 양훈규가 실책합니다.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현재 선수들을 다독이고 있는 유중탁 감독인데요. 현재 스코어는 19대 22. 석점 차로 뒤지고 있는 명지대학교. 네, 1세트, 2세트 둘 다 명지대학교는 한양대학교에게 졌습니다. 이번 3세트마저 진다면 셧아웃 승리를 한양대학교가 가져가는데요. 명지대학교가 잘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측 배성근 쪽 다시 한 번 더 배성근 계속해서 배성근의 팔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성근의 득점. 명지대 또한 20점의 고지를 밟습니다. 배성근 우회전으로 서브. 높게 띄운 공. 우측에서 우측! 우측 막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스코어는 22대 21.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네, 한양대학교 양진웅 감독이 작전 타임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점 차. 스코어는 22대 21. 명지대학교의 네, 투지 그리고 끈질긴 승부. 현재 스코어 22대 21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남은 3세트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9번 홍민기. 그리고 13번 라이트 유성규 그리고 15번 라이트 양은규. 오늘 정말 많은 활약 보여줬던 양 팀의 선수들입니다. 네, 배성근이 여기서 배성근의 효과적인 서브. 네, 여기서 배성근이 득점 성공시킵니다. 현재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명지대학교. 명지대학교가 1세트, 2세트를 내주고 3세트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면 한양대학교의 분위기는 다소 좋지 못한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잘 받았고요. 왼쪽에서 이번에는 한양대학교가 앞섰습니다. 이지석. 이지석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스코어는 23대 22.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한양대학교가 먼저 가져갑니다. 득점에 성공시킨다면 스코어는 24대 22. 이번에 약간 불안했고요. 좌측에서 내리 찍었지만 막힙니다. 홍민기. 홍민기의 중요한 순간. 홍민기의 높이가 한양대학교에게 24점이라는 고지를 선물합니다. 스코어는 24대 22. 배성근 잘 잡았고요. 왼쪽에서 왼쪽에서 공격! 이렇게! 홍민기의 블러킹으로 이렇게 오늘의 경기 끝났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의 마지막 득점과 함께 오늘의 경기 끝났는데요. 세트 스코어는 3대 0. 두 팀 다 엄청난 접전을 벌였지만 승리를 향한 의지와 투지에서 한양대학교가 조금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마지막 맞대결, 한양대학교가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오늘의 전개를 끝마치겠습니다. 뜨거운 코트 안의 젊은 피들의 향연 2017 대학 배구리그. 지금까지 여러분의 캐스터 최성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면.